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이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남양특집 미스터리 그 여섯 번째, 갑자기 불타버린 사람들, 인체 자연 발화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섯 번째, 갑자기 불타버린 사람들, 인체 자연 발화 현상. 1. 흠흠신서에 기록된 인체 자연 발화. 1814년 12월 12일, 나주에 사는 김정용은 자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두 돌이 되어서 제사를 치른 뒤에 제사 음식을 싸들고 대접할 사람이 있다라면서 집을 나섰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일종의 여관을 운영하던 고은옥의 집이었죠. 그리고 오랫동안 사랑했지만 집안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각자 가정을 이루었던 한 씨와 한 방에 들어가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다음 날 김정용은 해가 중천에 닿도록 일어나지 않았고 문 밖에서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고은옥이 문앞 가까이 다가가 보니 창호는 젖어 있는 상태로 방 안에서 연기가 새어나오고 있었죠. 서둘러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니 연기가 방 안에 자욱한 채두 남녀가 꼭 끌어안은 채로 온몸이 불에 타 있었습니다. 남자의 머리는 여인의 오른팔을 베고 있었고 여자의 다리는 남자의 배 위에 걸쳐져 있었습니다. 깨진 그릇에 담았던 불은 많지 않았고 불은 꺼져 재가 되어 이미 싸늘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남자의 오른발이 불을 담은 그릇, 그러니까 화톳불 위에 있었는데 다리는 불에 데이지 않은 상태였고 오히려 배로부터 정강이까지가 까맣게 타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여인 역시 몸통이 불에 타 있었고 두 다리와 얼굴은 성한 상태였죠. 당시 사건을 수사하던 나주 관하의 수사관들은 이 집의 주인이나 김정용의 아내 혹은 한씨 부인의 남편인 박기원이 저지른 짓이 아닐까라고 의심을 했지만 살인의 방법을 입증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연기로 인해 의식을 잃고 이후 불에 타 죽음에 이런 것이다라고 판결을 지었죠. 그러나 이 사건을 접하게 되었던 정약용은 판결에 대해서 강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정약용은 오랜만에 구두를 덮일 때 일어나는 흙의 습기와 연기에는 도끼가 없는데 어찌 한 명도 아닌 두 사람이나 죽음에 이를 수 있는가? 또한 불그릇에 올려놓은 발은 멀쩡한데 몸과 다리가 불에 탄 것도 이해할 수 없다라고 판결에 정면으로 반박했던 것이죠. 그리고 난이 사건을 인체 자연 발화 사건이라 이름 짓겠네 라며 불에 탄 김정용 시체의 음경이 발기된 상태인 것을 근거로 지나친 음욕으로 인하여 몸 안의 장기에서 음화가 발생해 목숨을 잃었고 이후 불이 밖으로 번져서 몸을 태운 것 이라고 사건의 전모를 주장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의 몸속에서 지나친 이 음화, 욕정의 불꽃 이렇게 표현을 하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그게 발생해서 이 불이 바깥으로 번지면서 몸까지 태운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거죠. 이 내용은 조선의 대표 실학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약용이 편찬했던 형법서 흠흠신서에 실려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인체 자연 발화 혹은 인체 발화라고 불리는 이 현상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쉽게 정리하자면 가연성 물질과의 접촉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몸에 불꽃이 일어나서 몸을 태워버리는 현상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체 발화 현상이 미스터리한 까닭은 첫째, 발화의 원인이 없다. 둘째, 빠른 속도로 불길이 치솟아 몸을 태운다. 셋째,
뼈조차 남지 않을 만큼 맹렬하게 불탄다. 넷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이 다른 곳으로 옮겨 붙어서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라는 점 때문입니다. 두 번째, 미국의 메리 리서 부인 사건. 외국에서 일어난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자면, 우선 1951년 미국 플로리다에서 발생한 메리 리서 부인의 사건이 있습니다. 당시 아파트의 주인이었던 펜시 카펜더는 무엇인가가 타는 듯한 냄새에 잠에서 깨어났고, 그 냄새가 나는 곳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메리 부인의 방에서 나는 냄새라는 사실을 확인한 그녀는 문 손잡이를 잡았는데 그 순간 이문 손잡이가 불에 달군 것처럼 뜨거워서 화들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겨우 수건으로 손잡이를 감싼 다음에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그녀는 깜짝 놀랄 만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죠. 방 안에는 연기들이 자욱했고 그 속에서 까맣게 타버린 한 줌의 재를 발견한 것입니다. 까만 재 옆에서 메리 부인의 슬리퍼가 신겨져 있는 다리가 한쪽 발견되면서 그 까만 재가 바로 메리 부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메리 부인이 담뱃불을 붙이려다 불이 옮겨 붙어서 사망한 것이라고 결론을 짓고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그러나 꽤 거구의 몸집을 지니고 있던 그녀가 단 4km의 잿더미로 변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고열이 가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화장을 할때그 온도가 900에서 1000도 이상이라고 하니까 메리 부인 역시 그 이상의 온도에 노출되었다라고 볼수 있겠죠. 하지만 미스터리한 점은 그 정도의 열기 속에서 희한하게도 메리 부인을 제외한 다른 주변의 가구들은 불에 타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법의학자 위르톤 크로그만 박사는 뼈마저 타버릴 정도의 화재가 발생했다면 아파트 전체가 불길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경찰의 발표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뚜렷한 해답을 제시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수많은 추측과 예상이 난무했지만 어떤 것도 상황을 설명할 수 없었고 그래서 그대로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영국의 헬렌 코네이 부인 사건. 1964년 영국의 헬렌 코네이 부인의 손녀는 심부름으로 인해서 집을 잠시 비웠다가 돌아왔는데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할머니의 방 안에서 불이 타오르고 있었는데 그 불길이 다름 아닌 자신의 할머니였던 거죠. 평소에 움직이기 힘든 몸으로 인해서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손녀가 잠시 심부름을 간 사이에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소방관들은 약 3분 만에 도착을 해서 화재를 진압했는데 이미 할렌 코네이 부인은 양쪽 다리를 제외한 모든 신체가 재로 변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집안 어디에서도 화재의 원인은 발견되지 않았죠. 이 사건에서도 희한한 것은 할렌 부인 옆에 있던 TV는 타버렸는데 바로 옆에 놓여 있던 인형은 또 멀쩡했고 사람이 이렇게 재로 변할 정도로 타려면 완전히 밀폐된 화장장 기준으로도 1시간 40분가량이 걸리게 되는데 할렌 부인의 경우엔 손녀가 심부름을 다녀오는 약 6분 사이에 재가 되어버렸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화장장의 온도인 1000도보다 몇십 배 강한 온도가 필요했다라는 뜻이 되는데 할렌 부인의 집은 평범한 가정집이었기 때문에 그만한 열기를 내뿜을 만한 제품은 없었습니다. 자, 네 번째, 미국의 불사조 잭 엔젤. 1974년 미국 조지아주에서 살고 있는 남성 잭 엔젤은 여행 도중 차 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난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데, 바로 자신의 손과 팔이 새까맣게 타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더 어처구니없는 사실은 자신의 팔이 그렇게 타버리도록 그는 전혀 통증을 느끼지 못했다는 사실이었죠. 당시 잭 엔젤을 담당했던 의사는 화재의 원인이 몸 내부에서 일어난 불길 때문이라고 진단을 내렸고요. 결국 잭 엔젤은 자신의 오른팔을 절단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인체 자연발화의 공식적인 의학 기록으로 남게 되었죠. 다섯 번째, 그 밖의 사례들. 불과 5년 전인 2018년 9월 영국 데일리 텔레그래프의 기사에 따르면 70세 노인 존 놀란이 사망한 까닭이 인체 자연 발화에 인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퇴직한 건축 노동자였는데 런던의 한 주택가에서 갑자기 불길에 휩싸였다라고 합니다. 목격자들의 도움으로 놀란은 바로 헬기로 응급수송이 되어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심각한 화상으로 인해 결국 사망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해당 사건을 밝히기 위해 조사가 시작되었지만 사건의 책임자 데미안 아메어는 그의 몸에 어떻게 불이 붙었는지 밝혀진 바가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부검한 병리학자 버나드 나이트는 논란의 사망 원인이 인체 자연 발화에 기인했을 수 있다라고 말을 했죠. 데일리 텔레그래프는 그렇게 전했습니다. 또한 1985년 미국인 프랭크 존스는 자신의 집에서 친구 피터와 함께 낚시에 갈 준비를 하던 중에 갑자기 몸이 불에 휩싸이는 사건을 겪게 됩니다. 다행히 같이 낚시를 갈 준비를 하고 있던 피터가 급하게 자신의 재킷을 벗어서 불을 끄는데 도움을 주었고, 그래서 목숨을 건지게 되었죠. 피터는 당시에 아무 조짐 없이 갑자기 프랭크의 가슴 쪽에서 불이 붙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 밖에도 인체 자연 발화 현상으로 의심되는 사건들은 전 세계에 걸쳐 약 200건 이상 된다고 하지만 어느 것 하나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과학자들 역시 이 현상에 대해서 이렇다 할 구체적인 해답을 설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나마 몇 가지 가설이 존재하는데 그것들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심지 효과. 양초에 심지가 없다면 불을 붙일 수 없듯이 잘 타는 옷이나 천, 심지어 진피층 아래에 체지방 등이 심지 역할을 해서 촛불처럼 저온에서 연소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경우 보통 다리가 남는다거나 주변에 다른 물건은 태우지 않는다라는 점을 설명할 수는 있지만 결국 발화의 원인은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가적으로 담뱃불 등의 발화 요소가 필요하죠. 체내의 발화 요소, 뼈의 인이나 음주로 인한 알코올 성분, 지방의 분해 시에 생성되는 아세톤 등이 축적되면 이 발화가 된다는 가설도 있지만 인이나 알코올 등이 발화되기 위해서는 체내의 양 정도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정론입니다. 정전기. 뉴욕 로빈 비치 과학연구소장인 로빈 비치 박사가 주장한 이론으로 피부가 극히 건조한 사람들이 10만 분의 1 확률로 전신에 정전기가 치솟아 불타버린다는 것입니다. 또한 겨울철 건조할 때는 순간적으로 2만 볼트까지 올라가기도 한다는 근거를 제시하기도 했죠. 다만 순간적으로 온도가 올라갈 수는 있어도 지속적이지는 못하기 때문에 신체가 연소하기보다는 피부 화상 정도에서 멈출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합니다. 정전기와 유증기. 우리가 흔히 주유소 등에서 일어나는 화재의 경우에는 정전기가 발화점이 되고 주유소 내부에 떠돌던 유증기가 심지가 되어서 불길이 번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유소 같은 데, 셀프 주유소 같은 데 가면 주유하기 전에 뭐 이걸 터치하세요, 이런 것들 있죠. 그게 그래서 있는 거거든요. 다만 대부분의 인체 발화 현상이 가정집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 가정집에 그 정도로 유증기가 퍼져 있을 가능성은 적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결국 자연 발화 현상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고요. 오히려 의문만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과연 인체 자연 발화가 일어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 비밀을 알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도 어느 순간 갑자기 몸이 불길에 휩싸일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주제,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흥미,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